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서울 도심에 있어서 어디에서나 접근이 굉장히 쉽고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풍경이 좋아서 정말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특히나 네, 등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하는 용마산이고요. 예,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용마 폭포공원을 통해서 올라가는 코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마산은 뭐 용마산역이나 사가정역, 예, 이런 지하철역들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은 서울 시민들이 찾는 코스이고요. 그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 만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도심 속의 트레킹 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크게 어렵지 않아서 등산을 많이 안 해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오르실 만한 난이도이고요. 정비도 굉장히 잘돼 있어서 네, 특별히 등산화가 없어도 충분히 오르실 만합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용마산역에서 바로 출발하고요. 그 외에도 뭐 사가정역 등에서 지하철로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풍경은 정말 좋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정말 한 20, 30분 정도만 오르면은 전망이 확 트이면서 예, 서울 중랑구와 강북이 한눈에 들어오는 코스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등산 시작해서 한 20, 30분 정도만 올라오면 보이는 풍경이고요. 정말 멋있죠? 남산과 그리고 중랑천이 아름답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앵글에서 확대해서 찍은 거고, 한강과 중랑천이 정말 아름답죠? 강남 방향을 보고 관악산 부근 사진이죠. 맞은편 강북의 북한산과 도봉산의 사진이고요. 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네, 이런 풍경을 보기까지 한 3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정말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네, 이거는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해양이 무슨 핵폭발하듯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불암산과 수락산의 사진입니다. 불암산이고 수락산이죠. 네, 이거는 구리와 한남 방향의 한강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2롯데타워와 중랑구의 모습이죠. 이 부분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참 새가 참 멋있게 날아다니더라고요. 네, 이거는 용마산의 정상석입니다. 네, 코스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오늘은 용마산역에서 시작해서 용마 폭포공원을 거쳐서 용마산으로 오르는 코스이고요. 네, 지도 어플에서 용마 폭포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용마산에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차 이용 시 용마 폭포공원에 예,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5분에 100원입니다. 근데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습니다. 네, 이후에 용마산 정상, 용마봉이라는 이정표를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용마산에 오르신 후에는 네, 제2헬기장까지 와서 이쪽 방면 왼쪽으로 가시면은 망우산으로 이어지고요. 오른쪽 방면으로 가시면은 예, 아차산 사보루를 거쳐서 아차산으로 하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원점 회귀를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 혹은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갖고 팔각정을 들러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난이도는 네, 처음에 시작하시면은 네, 지하철역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초반에는 거의 평지이고요. 용마 폭포공원을 지나면은 오르막이 시작이 되고요. 용마산 정상까지 네,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오르막인데, 만약 체력이 좀안 좋으시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코스예요. 네, 이렇게 쭉 오르막이 이어지고요. 2일기장과 3일기장을 거쳐서 아차산 정 4보루, 3보루를 거쳐서 네, 이렇게 아차산 관리사무소까지 내려오는 코스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한 6km 정도 되고요. 시간은 올라가는 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전체 코스를 다 해도 약 3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고 고도는
용마산 정상이 348m이고 그리고 여기 업다운이 조금 있어서 상승고도는 382m인데 업다운이 좀 완만해서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마산 2번 출구고요. 이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용마산역에서 용마폭포공원을 지나서 용마산까지, 그리고 제2헬기장을 지나서 여기 긴 고랑길이라고 있거든요. 긴 고랑길과 만나는 부근까지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길 따라 쭉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벌써 왼쪽에 북한산이 보입니다. 네, 여기 금화왕동가스를 끼고서 오른쪽으로 돌면은요, 용마폭포공원이 나옵니다. 여기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인데요. 네, 여기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셔도 되고 이쪽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 클라이밍장, 그러니까 암벽 등반을 하는 곳이나 아니면 여기 용마폭포 하는 곳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트랙이 있습니다. 여기 도보길이 있고 산책길이 있고, 산책길을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은 곧 이렇게 클라이밍 장이 나옵니다. 이 클라이밍 장 옆에는 이렇게 용마폭포가 있고요. 여기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네, 클라이밍장 옆에 용마폭포 옆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용마산 정상 가는 길이라고 안 써서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길이 맞습니다. 네, 여기 중랑 둘레길, 네, 이 길을 따라서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여기 중랑 둘레길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가시면 됩니다. 요쪽 농구장에서는 요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 위치가 여기죠. 네, 이렇게 오는 길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오는 김에 용마폭포공원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참고로 좀 뒤에도 설명 보여드리겠지만은 가시다 보면은 이거는 용마산으로 바로 오르는데 저 예전에 이쪽으로 가본 것도 있거든요. 이쪽은 여기 팔각정이 있습니다. 이쪽도 풍경이 괜찮은데 제가 볼 땐 이쪽이 이 코스가 조금 더 풍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쭉 가시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보이고요. 중랑둘레길 용마봉 요 이정표를 보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1km 정도 남았네요. 예, 용마산역에서 바로 오는 코스도 있는데 오는 김에 용마폭포공원도 한번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길은 안 가봤는데 아파트 단지 사이로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용마산이나 아차산이나 이런 도심에 있는 산들은 정말 진입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처 주민이시라고 하면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길로 가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사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오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기준은 대중교통으로 오신 분들을 위한 설명이에요. 본격적인 그러니까 산길에 접어들게 되고요. 네, 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네, 초반에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는데요. 곧 한 용마봉을 900m 남겨두고서 조금씩 경사가 생깁니다. 네,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조망이 트이기 시작하고요. 아직은 나무에 가려져 있지만은 뒤에 보시면은 계단이 나오면서 굉장히 풍경이 좋아집니다. 팔각정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이거는 그 옆에 길로 갈 경우 팔각정으로 가는데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그냥 중랑 둘레길, 네, 이 용마봉 표지판만 보고 가시면 돼요. 네, 풍경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나무가 있어서 아직 시야가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진짜 좋죠. 여기까지 한 15분, 20분 정도만 올라오시면 돼요. 쭉 가시면 되고요. 점점 시야가 좋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가 여기 중랑천에 비쳐갖고 더 멋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 같아요. 네, 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중랑구가 한눈에 들어오죠.
네, 용마봉을 보면서 가시면 되고요. 곧 데크길이 나오면서 시야가 확 트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주변을 가리는 나무가 없어서 풍경이 완전히 좋아지고요. 맞은편에 북한산과 도봉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랑천도 보이고 그 뒤에 한강도 보입니다. 남산도 보이고 다른 편으로는 롯데타워도 보이고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예, 도봉산, 북한산, 저희가 보현봉 갔네요. 그리고 남산, 중랑천, 네, 그리고 롯데타워까지. 네, 여기서부터 정상까지는 계속 이렇게 풍경이 좋은데 다만 계단이 좀 많아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 사진 찍을 스팟도 좀 많고요. 계속 뒤를 돌아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서 사진을 계속 찍게 되고요. 네, 중간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 곳도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그 용마폭포 공원에 있는 용마폭포 뒤편이나 아니면 옆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 밑으로 용마폭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시야가 확 트여 있어서 사진 찍은 포인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둘러보고 아무데나 찍으면은 사진이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아차산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보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차산에도 많고 망우산에도 많고 용마산에도 많습니다. 네, 지금 용마폭포공원에서 와서 용마봉 방향으로 가면 되고 500m 정도 남았네요. 약간 이렇게 산길을 좀 걷다가 다시 계단이 나오고요. 계단이 나오면은 곧 풍경이 다시 좋아집니다. 아이고 좋네요. 이쪽도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은 아까 보여드린 곳과 풍경이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참 햇볕의 위치와 한강 그리고 그 중랑천의 위치가 절묘해서 좀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봉산과 북한산의 모습이 있고 이게 도봉산이죠. 여기가 오봉, 도봉산 오봉이네요. 여기가 북한산이고 여기가 보현봉인 것 같네요. 북한산 보현봉일 것 같고 이게 용마공원이죠. 여기서 주차를 하고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죠 지금. 네, 아유 좋습니다. 용마봉까지는 150m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근데 계단이 있는데 계단 부근이 조금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경사가 있는 곳에 계단을 만들어 놓은 곳이 많아서 계단이 이어지는 곳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불암산과 수락산이 조망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불암산이죠. 여기가 수락산입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전까지는 여기 북한산까지만 보였었는데 북한산과 도봉산까지만 보였었는데 이제 그 위로 네, 수락산과 불암산 반대쪽도 보이죠? 네,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곧 용마봉 정상에 다다르게 됩니다. 네,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전망대가 하나 있고요. 전망대가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때 참 해가 반사되는 게 좀 예뻤어요. 정말 이 사진은 무슨 핵폭발하는 것 같네요. 포커스가 여기 맞춰져 있어서 참고로 여러분들의 안구를 위해서 제가 항상 모자를 쓰고 찍고 있지만은 제가 좀 빠밤머리입니다. 지금 시원하니 겨울에 땀날 때 좋더라고요. 용마봉까지는 바로 80m고요. 한 5분만 더 가면 됩니다. 이런 길을 따라서 조금만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산 뒤편으로 용마산 너머로 예, 구리와 그리고 하남 방향의 한강이 보이고요. 네, 곧 용마봉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가 용마봉 정상이고요. 이쪽도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고 풍경이 좋은 곳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혼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셀카봉 역할을 하는 휴대폰 거치대가 있습니다. 신기하더라. 여기 고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기 실제로 보시면은 이분은 이렇게 찍더라고요. 여기 탁 고정해서 탁 가서 이렇게 인증샷 남기기 좋게 해놨더라고요. 네, 꽤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용마봉까지 오셨으면은 다시 원점 회귀하실 분들은 오신 길 그대로 내려가셔도 되고 이쪽으로 가면 팔각정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팔각정 쪽으로 하산을 하셔도 되고 저희가 온 길은 이 뒤쪽입니다. 네, 이쪽으로 팔각정 쪽으로 하산하셔도 되고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 깔딱고개 쉼터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온건 이쪽이죠. 현재 여기거든요. 용마봉이면은 저는 여기 제2헬기장 넘어서 아차산 가는 길, 아차산 만나는 데까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망우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쪽 가는 길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가시려면은, 네, 보시면 이 밑에 이렇게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영상을 보여드리면 운동시설 옆으로 이렇게 아차산이 능선이 쫙 펼쳐져 있어요. 지금 보신 능선이 아차산이고요. 네, 아차산 정상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셔도 용마산으로 갈수 있고요. 네, 저희는 이쪽에서 왔죠. 용마산 정상에서 아차산 정상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쭉 가시다 보면은 당분간 능선을 살짝 내려가다가 조금 바위 길이 좀 이어지는데 여기서 또 롯데타워 부근이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차산이고요. 이쪽이 풍경이 좋습니다. 네. 참 새가 여유롭게 날아다니는 게 부럽네요. 네, 이게 용마봉에서 해가 넘어가고 있어서 한번 찍어봤고요. 네, 이게 헬기장의 모습이고요. 헬기장을 지나서 조금 지나가면은요. 네, 아차산 정상 방향으로 계속 산행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제2 헬기장에 올라가시면은 네, 이런 이정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용마산 정상에서 600m 정도 온 지점이고요. 서울 둘레길 광나루역 쪽으로 가시면 이거는 아차산 쪽으로 이어지고 깔딱고개 쉼터 사가정역은 이건 사가정역이나 혹은 망우산 쪽으로 이어집니다. 지도를 보고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동서남북이 바뀌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가 용마폭포공원에서 용마산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여기로 이어진 거고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사가정역으로 내려가거나 혹은 망우묘지공원. 그러니까 요즘은 망우역사공원인가? 망우역사문화공원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예전 이름은 망우 공동묘지였죠. 예전엔 공동묘지였는데 요즘은 뭐 역사문화공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쪽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망우산 타고서 이렇게 넘어오신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 긴고랑길이거든요. 긴고랑길까지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마산 정상에서 와서 광나루역 쪽으로 가면은 네, 아차산 역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한강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요. 네, 좀만 더 내려오면 이런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는 구리와 그리고 하남 방향이 정말 잘 조망이 되고요. 여기가 예봉산이죠. 예, 예봉산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보이는 방향이 사보루 방향, 아차산 사보루 방향. 저 해가 지고 있는 방향이 용마산 방향입니다. 이 전망대에서 조금 가파르게 계단을 내려오게 되고요. 쭉 내려오시면은 곧 이런 이정표를 만나게 됩니다. 예, 서울 둘레길 이쪽에서 오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은 서울 둘레길 광나루역 방향으로 좀만 더 가시면은 곧 아차산 사보루를 만나게 되고 그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하시면은 아차산 관리사무소로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차산 정상길 편을 제가 제작을 한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아차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좀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중국 사거리 방향, 긴고랑길로 이어지니까 네, 여기서 뭐 아차산으로 넘어가실 분은 아차산 넘어가시고 혹은 긴고랑길로 하산을 하실 분은 하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이정표가 있는 지도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저희가 용마산 정상에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망우산 방향인 거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예, 중곡 사거리 방면으로 내려가실 수 있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낙타고개 거쳐서 아차산 관리사무소 쪽으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방향으로 산행을 이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용마산 용마공원을 좀 안내해 드렸는데요. 뭐 용마산은 정말 다양한 코스가 있지만 오늘 설명해 드린 코스는 뭐 용마폭포공원도 볼수 있고 그리고 중랑구를 비롯해 롯데타워 그리고 맞은편에 북한산과 도봉산 그리고 수락산 그리고 산 너머 구리와 하남시 일대까지 볼수 있는 조망이 괜찮은 코스이니까요. 만약 용마산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 접근성도 좋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하지만 풍경이 좋아서 정말 추천하는 코스니까 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랄게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